제가 신곡이 하나 있는데 불러드릴게요. 근데요, 지금 조회 수가 한 일주일 안 됐는데 벌써 한 2,000명 됐죠? 와. 유튜브에 함께 밥 먹는 사람 한번 쳐보실래요? 함께 밥 먹는 사람. 나왔어요? 찾았어요? 근데 저는 일명하야 클로트라고 정했어요. 클래식 플러스 트로트. 있어요? 함께 밥 먹는 사람 고성현의. 이렇게 안 나와요. 여기 SNS 안 터져요? 와이파이? 예, 나왔어요. 예. 네. 조회수가 얼마?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. 올린지요. 2,000 좀 넘는데. 2,800명이에요 벌써? 아이 눌러야 돼. 야, 안 누르면. 근데요 이게 이범희 선생님이라고 작곡은 이승규라고 저희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선배가 있는데 이범희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그래도 그 이용의 10월에 뭐죠? 잊혀진 계절 하고 뭐 굉장히 손을 많이 대신 분이더라고요. 작곡가로 이제 그분 스튜디오 가서 녹음을 했는데 제가 함께 권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빼서 노래를 했어요. 그러니까 뭐 이 성악적인 사람들한테는 조금 좀 이상타한데 대중적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편하다 하네요. 그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요? 네! 네. 네.